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오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온유한 것에 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또 겸손에 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았던 이러한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유하고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온유한 것은 남이 신뢰되는 일을 할때 받아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겸손은 남에게 신뢰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요. 제 마음에 크게 동감이 되고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것은 자기의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고 잘못한 사람에게 그것을 받아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 참아주고 받아주는 것. 그래서 어머니 같은 이러한 성품이 온유함인데 어머니들은 대부분 이제 자식들이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다 받아주고 다 참아주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양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했는데요. 주님의 그 모습은 이제 주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시고 주님께 잘못한 사람들을 받아주셨고 참아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따지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은 잠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참아주는 것, 받아주는 것, 이런 것들을 온유함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의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겸손은 남에게 신뢰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인데 남에게 신뢰되는 일을 많이 하는 저 자신을 보면 참으로 겸손하지 못한 이런 저 자신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저는 이제 겸손한 것을 이제 많이 아는 척하지 아니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수긍하고 순응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내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내가 남에게 신뢰되지 않도록 신뢰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또 온유한 것이 남이 신뢰되는 일을 할때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남이 저에게 신뢰되는 일 이렇게 하면 이제 많이 화를 내고 많이 노하고 많이 소리치는 이런 자인데 참으로 온유한 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이 신뢰되는 일을 할때 받아주는 것은 이제 더큰 대의를 생각하고 더큰 목적을 늘 기억하게 될때 우리가 그렇게 온유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크신 뜻 이런 것을 늘 생각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남에게 신뢰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저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남에게 신뢰되는 일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온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상고해 보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대화하실 때 내가 남편 다섯이 있는데 지금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하니까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여섯 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 일을 아시면서도 왜 나한테 거짓말했느냐 이렇게 담을 할 수도 있었고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는데 왜 바로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거짓으로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따질 수도 있었는데 주님은 따지지 않고 내 말이 옳다. 지금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여섯 번째 남편이지만은 그것은 진정한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네 말도 맞다. 이렇게 온유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무리하게 대하지 않고 이제 따지지 않았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과 함께 가게 될 때 저희의 가는 촌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고 제자들이 여기서 유하자고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부터 이제 입을 닫았던 예수님이 그때부터 대화를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주님은 참으로 온유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